네, 소리 없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공격용 무인기 프레데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런 무인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첫 단계인 정찰용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의 무인 정찰기 MQ-9 리퍼. 정찰 중 포착된 정보를 지휘부와 주고받은 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우리 군도 향후 북한 지휘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인기를 띄울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군은 사업비 3천억 원을 들여 10km 상공에서 휴전선 이북 100여 km 부근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정찰용 무인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무인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통제소와 무인기가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킬 경우 무인기가 우리 전투기로부터 격추당할 수 있고 통제소와 무인기가 엉뚱한 정보를 주고받게 돼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기 사업의 개발 완료 시점이 올해 10월에서 내년 12월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무인기의 핵심 구성 요소로 할수 있는 피하 식별 장비와 데이터 링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전력화가 지연되고 이 전력화 지연은 킬체인 조기 구축의 차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북한 기습 도발에 징후를 포착하는데 필수적인 무인기 사업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